지금 문다혜 씨가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문다혜 씨가 승용차에서 내려서 아마 변호인으로 보이는 분 같은데요. 함께 지금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강일의 술 얼마나 마시는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현장 상황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서울 용산경찰서 앞 상황이었습니다. 문다혜 씨,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죠? 지난 5일이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았죠. 그런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던 결과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보통 이제 면허 취소가 0.08%인데 그거를 한참 넘어서는 그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지난 5일이었으니까 오늘이 지금 18일인가요? 13일, 거의 2주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저렇게 출석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문다혜 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거,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의 범죄로 혐의가 돼서 단순한 음주운전보다도 형이 아주 중요하게 된 그럴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지난 9일에 피해 기사하고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느냐. 혹시 경찰 조사를 지금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문다혜 씨가 방금 전에 용산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지금 조사를 받기 위해서 용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문다혜 씨. 13일 만에 네. 지금 사고를 일으키고 13일 만에 경찰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13일이면 거의 2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지금 음주운전 사고의 조사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이게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서 뭔가 경찰이 봐주는 거냐 아니면 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조사를 갖다가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일부러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이었다면 굳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취재진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합의도 보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대비들을 좀 하면서 있었던 것이고 일단 회피한다고 경찰 조사가 회피되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본인이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거의 한 40 정도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다 본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성인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모습도 그렇지만 들어가서 죄송하다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전직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얼굴에 복지라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아마 좀 긴 시간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제 출두했으니까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출석을 한 것이 10월 9일이거든요. 그럼 9일하고 그 직후에 바로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했으면 합의를 하고 나서도 벌써 시간이 거의 열흘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경찰이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준비를 다 갖추도록 이제 해줬는데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 딸이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과를 하든지 그것을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봤는데 오늘 일단 출석을 하면서는 그냥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조사 마치고 나올 때라도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 조사가 끝나면은 검찰의 장모 소환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날짜는 안 잡혔지만은 이상직 사건과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입장을 좀 한번 밝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아까 상황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 저희가 속보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로 지금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고를 내고서 13일 만인 오늘, 아까 방금 전입니다. 1시 한 40분쯤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문다혜 씨를 향해서 어떤 생각, 어떻게 음주운전 사고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소감도 묻고 그랬는데요. 문다혜 씨가 내놓은 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장 상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출두 모습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성분이 있는데 누구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강철 변호사는 분명히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강철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변호사신지 아니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도와주고 있는 어떤 분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다혜 씨 지금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들어가는 도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군요. 바로 아까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서 지금 용산경찰서 안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마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미 사실 문다혜 씨의 혐의 내용은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CCTV 영상이라든지 또 주변에 이제 증인들이 많았고요. 또 어제 이제 피해 기사에 전원이 들렸는데 뭐 너무 취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고 뭐 눈을 감긴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졸리는 정도, 그런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음주춘 측정을 해서 그 수치도 지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음주운전 사실 그 혐의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거와 관련해서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시 이제 동석자라든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